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요즘 동영상이 좀 띄엄띄엄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 그 컴퓨터 세팅이랑 마이크 세팅이랑 잘 안 맞았던 얘기예요. 녹음도 좀 제대로 되지 않고요. 오늘 현장은 좀 복잡하고 좀 시끄럽고 막 이런 현장입니다. 이곳은 이제 제 사무실 거래처가 아니고 이제 지역에 있는 다른 사무실 거래처인데 오늘 좀 너무 일이 겹쳐갖고 제가 이제 지원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대충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고 그 앞에 이제 2차선 도로인데 2차선 도로 한 군데다가 암놀 박스를 세워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치워버릴 거예요. 쓰레기를 한차 실어 내버리고 또 지하실 들어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이곳은 현장이 좀 비좁아요. 자재를 밖에다 싸놓을 데가 있으면 좋은데 바로 도로기 때문에 이 자재가 계속 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건물 안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은 엄청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곳을 보통 발 디딜 틈도 없다 그러죠? 정말 이곳이 그렇습니다. 엄청 좁고요. 또 지금 2차선 도로에 지금 오늘따라 펌프카가 저기 한 대 서 있잖아요. 이미 한 개 차선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또 지금 왼쪽 차선에 서가 있는데 오른쪽 차선 지금 이제 돌리면 다시 왼쪽 차선이 되는데 이쪽 왼쪽에다가 그 암놀 박스를 놨어요. 지금 여기 자재도 막 나와 있고 진짜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여기 차도 꽤 많이 다니는 골목이에요. 어쨌든 일단 그 안에 쓰레기를 갖고 나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제 요 자재들을 몇 개 밖으로 끌어집어내는 중이에요. 지금 진입로가 약간 턱이 두 군데나 있는데 그게 딱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뭐라도 자꾸 갖고 나오면은 안에가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입구에 있는 쓰레기부터 두 다발씩 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턱이 동시에 두 개가 걸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옆에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두 팔레트 이번에 한 번에 떠갖고 나갑니다. 이런 거 이제 대충대충 얹혀져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내려가야 돼요. 턱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부드럽게 내려가지 않으면은 요거 다 쏟아지죠. 자, 이제 부드럽게 내려가갖고 암놀 박스에 쏟아버리면 되죠. 여기는 뭐 팔레트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팔레트 치다 쏟아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그리스를 줬는데도 계속 삐끄덕거리죠? 비가 자주 오니까 그리스가 금방금방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날씨는 덥고 비는 자주 오고 그러니까 비 왔을 때 씻겨 내려가서 어느 정도 기름 성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니까 그리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주 줘야 되는데 그걸 또 자주 못 주고 있죠. 즉 게으르단 얘기죠. 지게차 관리를 게을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소리가 좀 시끄러울 뿐이지만 근데 이제 요런 걸 갖다가 암놀 박스에 쏟을 때 이렇게 옆에 지금 차가 지나다니는데 차가 지나가거나 그 사람이 지나다니면 좀 위험해요. 왜냐면 저 위에 있는 게 쏟아질 때 꼭 암놀 박스 위로 쏟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기 실수해서 옆으로 쏟아질 수가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차량 위에 하나 쏟아버리면은 좀 낭패를 보겠죠? 저 위에 있는 저 쓰레기 더미가 뭐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 맘대로 떨어지는데 조금 부피가 컸을 때는 옆으로 쏟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원래 통제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통제를 해주시거나 저 뒤에도 지금 왼쪽에서 사람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하는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뭐 처음에는 별로 안 위험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건이 쌓였을 때가 문제죠. 어쨌거나 뭐 여기서는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게 한가운데 세울 수도 없고 지금 먼지도 꽤 많이 나고 있죠. 이런 것도 민원 들어와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먼지가 안 날 수는 없고 그 빨리빨리 실어내는 게 뭐 일단 우선입니다. 빨리 실어내야지 뭐가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한 것도 해결되고 빨리 실어내서 저 엠놀 박스를 빼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아 여기도 말할 수 없이 복잡하죠. 뭐 이 물건을 밖에 싸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물건이 안에 가득 차 있고 또 작업자들은 작업하고 있고 일단 못 얻는 것만 감사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목까지 막 있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지금 간신히 들어가는데 회전하면서 보면 오른쪽 바퀴 쪽에 바닥에 깔린 자재 같은 거 막 밟히고 그럽니다. 그럼 뭐 방법이 없어요. 밟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쓰레기 팔레트 방향들이 지게차가 발을 꼬줄 수 있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실수 안 하고 이제 한 번에 발을 꽂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감지기는 아주 삑 되고 난리가 났죠. 보통 이 후방 감지기가 그 승용차에다 달려있다시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그 간격이 짧아지면서 처음에 삑삑 그러다 삑삑삑삑삑삑 그러다 마지막에 삑 하거든요. 삑 그러면은 거의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뭐 한 10cm나 15cm 정도 여유는 있지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어 나가는데 요거까지 나가면 또 벌써 많이 또 공간이 또 널널해지죠. 이 쓰레기를 많이 치울수록 현장은 작업하기 좋아지는 거죠. 이거 후진해서 나갈 때도 진짜 잘 보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감지기가 있으니까 삑 소리를 듣고 이제 판단을 하죠. 뒤에 장애물이 있고 없고 직접 머리를 돌려서 봐도 되지만 이 소리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후방 감지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후방 감지기가 굉장히 저의 그 새로운 그 오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건 없어서는 진짜 이제 작업하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 기계를 100% 믿진 않습니다. 한 번씩 뒤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고 있죠. 이 이제 뒤로 나가면 이제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재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 앞놀 박스에 담을 때 옆에 장비 그 포크레인이나 이게 한 대 서갖고선 이 자재를 쿡쿡 다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현재 장비는 없고 그러니까 지게차로만 실다 보면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현재 요 상태로 붙다 보면은 앞에 쯤은 넘어가면서 저 뒤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몇 개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짐이 뒤로 이제 낙하할 때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량이 지나가면은 그게 그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 쓰레기더미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못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쇠파이프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지나갈 때는 사람이 지나가선 안 돼요. 물건 쏟아질 때는요. 근데 뭐 지금 뭐 그런 거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요런 데 쏟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좀 안전한데 요 다음번 쏟을 때는 저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게차를 어떻게 눌러줄 수가 없잖아요. 저 짐들을요. 정말 발 디딜 틈 없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 지게차가 지나갈 길이 있긴 있네요. 간신히요. 일단 한 팔레트라도 일단 무조건 갖고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자재를 또 저 안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지게차가 한 대 더 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지게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몇 바레트 드러내놓고 나니까 한게 이제 숨쉬기도 편해지고 일하기도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치워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좀 넓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아수라장 같아갖고 정신 못 차리겠더니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빨리빨리 쓰레기를 치워버려야지 여기 공간이 확보가 돼서 이제 또 자재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택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공사를 하게 되면은 먼저 할수록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는 주위에 건물이 다 올라섰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리에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도 많고 이 자재 하나 잠깐 싸놓을 데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제 불편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곳이. 자, 이제 지게차 한 대도 투입됐습니다. 4.5톤 현대 지게차죠. 이분이 이제 주위에 계신 그 같은 동네는 아니고 바로 옆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저보다는 한참 선배뻘이죠. 저는 이제 드림 지게차가 이쪽은 이제 중앙 지게차로 갑니다. 지게차 경력은 이쪽에서는 뭐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웬만큼에서는 여기서는 영업용 지게차 명함도 못 내밀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지게차를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지게차 막히는 일은 없죠, 거의. 정말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안 해본 일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고. 쉽게 표현하면은 지게차 다리는 넘어서 이제 신,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영업용 지게차에서는 지금 이분들은요. 이쪽 지역은 그렇습니다. 뭐 초보자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요. 이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지게차를 이제 끝마무리 짓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 아들 세대들이 지금 이제 다시 지게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이쪽에.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보통 자기의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뭐 별로 그 사람들이 내세우고 싶지 않은 직업이라면은 아들들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레드오션인 거고 나의 자식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제 권할 수 있다면 그건 그 블루오션이죠. 저도 이제 제 아들이나 딸에게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라고 권하고 싶은데 다 그들은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은 자기들 일이 있기 때문에 권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이제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솔직히 이제 아들까지 물려줄 정도면은 굉장히 그거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쪽 지역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이 지게차 일이 영업용 지게차 일이 그렇게 블루오션은 아니지만 포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하단 얘기죠. 다른 일들은 지금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취업하기도 힘들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디 가서 돈 한번 벌기도 힘들어요. 최저임금이 뭐 얼마니 그래도 최저임금이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일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 가서 힘들게 알바하는 그냥 지게차 하나 사서 이거 나한테 배워가면서 해라 이제 그런 마음이 많죠. 저도 이제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딸 아이가 이제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찍 나와갖고 늦게 들어오고 막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지나가는 말로 너도 지게차나 한번 배워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 진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지게차일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에요. 요거 지금 램프 지나갈 때 지금 빔으로 해서 램프를 해놨는데 저거 실수하면 옆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지게차요. 이 좁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1년 일한 거 하루에 다 날아가는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한 일인데 그래도 이제 자식들에게 권할 수 있다는 거는 왜냐면은 다른 데는 뭐 안 위험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지게차가 조금 더 위험할 뿐이지. 근데 이제 안 위험하고 위험한 거 떠나서 일단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한 만큼. 내가 10시간 일을 했으면 10시간만큼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시간만 가고 힘만 들고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아빠랑 같이 살살 하면서 이제 너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기술이 익숙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아빠가 옆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도 이걸 아들딸들에게 권하고 있는 중이지요, 저도요. 아, 저는 뭐 권하는 건 아니고 슬쩍 한번 물어만 봤어요. 오늘 아들은 뭐 이제 나름대로 좋은 데 다니고 있으니까 좋은 데 자리 잡고 자기가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아들은 이제 별도고 딸한테 이제 네일아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지게차나 한번 하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딱 한 번이요. 그 뭐 더 이상 권유 안 합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 대표 일을 한다면은 그냥 쉬운 거 사고 안 날 것만 슬슬 보내도 그 월급보단 더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쟤도 이제 욕심은 났었는데 이제 그 위험한 거 생각하면은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본인은 또 본인의 그 길을 가야 되겠죠. 또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딴 게 아니죠. 내가 가족이라면은 이제 그 제가 일을 못하는 거 감수하고라도 그 쉬운 일을 보내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썼다 그러면은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사회라는 게 그렇게 냉정한 겁니다. 내 가족에게 하는 거와 남에게 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지게차를 시작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디 가서 경력 없으면은 지금 영업용 지게차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면허 따갖고 여기 와서 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이 많아요. 지금 이 상태는 현재요. 지금 여기가 동영상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내려가는 램프도 다 젖어 있어갖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지하실은 되게 좁아요. 현재 굉장히 좁아갖고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있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뭐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렇게 좁은 건 아닌데 물건 잔뜩 쌓여있고 여기저기 작업자 있지 미끄럽지 시끄럽지 깜깜하지 정말 이제 힘든 작업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꺼려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끝이 없잖아요. 이 작업이 언제 끝날 거라는 게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엄청 지루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는 거죠. 어떤 이제 만약에 어디서 운동장에서 보드블럭을 한차 하차를 하나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좀 하차하는데 얼마가 걸리겠다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성도 많고 그러니까 좀 꺼려하는 작업이에요 사실은요. 뭐 지게차 작업하면서 이것저것 꺼리면 안 되겠지만 영업용 지게차 입장에서는 여기서 3시간 하느니 밖에서 잠깐씩 하는 거 한 두 번 뜨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 드리면요. 물론 요즘같이 좀 비수기에는 뭐 이것저것 가리겠습니까? 아무거나 지금 닥치는 대로 하고 있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작업이 지금 3D 작업이란 얘기죠. 지하실에다가 먼지나고 미끄럽고 좁고 그 얘기예요. 좀 이제 이 같은 현장이라도 이게 좀 만약에 좀 넓고 좀 넓고 작업하기 좋고 뭐 물기도 없고 그렇다면은 뭐 시간을 더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상태는 여긴 너무 좁아갖고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 장을 누르시죠. 그러나 이제 요 모든 것은 이제 마음속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지
영업용 지게차가 뭐 가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거나 다 똑같죠. 발꽂고 중심 잡고 뭐 안전하게 하차하고 운반하고 상차하고 이거니까 다 똑같아요. 기본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리는 건 없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만 꺼려진다는 얘기죠. 똑같은 두 개의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 쉬운 일부터 하겠죠. 그 뭐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 복잡하던 것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치워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간이 트이기 시작했죠. 이거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주 정신없어 갖고선 어디부터 발을 꽂아야 될지 모를 정도였죠. 지금 이제 이거 치워지는 이유는 이거 치운 부분에 이제 블럭을 써갖고 방을 만들거나 이제 벽을 만들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이죠. 이게 늘어져 있어갖고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 대야지만 또 이런 이제 공조 설비 같은 것도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선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또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 끝이 없이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던전이라고 표시했는데, 던전이라는 거는 그 게임 속에서 몬스터가 살고 있는 그 지하 동굴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던전이죠. 뭐 실생활의 던전입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옛날에 그 PC방을 했었기 때문에 게임이 진행되는 거 보면은 던전에 몬스터가 살고 있는데 던전에 왜 들어갑니까? 그 깜깜한데 몬스터 죽이고 뭔가 뭐 레벨업을 하든지 뭔가 얻으려고 들어가잖아요. 던전에 똑같은 거예요. 사회에서 이제 그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게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곧 우리도 이제 던전에 들어가서 이 물건들을 치우고 그 미션을 부여받아갖고 미션 임무를 완성하고선 사인을 받아갖고 그게 이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나 현실이나 큰 차이가 없죠. 여기서 사고 안 나고 무사히 미션을 완료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레벨업을 위한 그 작업이죠. 단지 이제 현실과 게임 속에 틀린 거는 현실에서는 사고 나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죠. 뭐 게임 속에서는 뭐 10번, 100번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만큼 더 이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지하 2층까지 내려왔어요. 지하 2층에는 지하 1층보다는 그나마 좀 한겨 이제 수월해 보이죠. 짐도 이렇게 많지 않고 현재까지 전화도 잘 터지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여기는 이제 치워야 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영업용 지게차는 전화가 또 잘 돼야 되잖아요. 여기 전화 못 받으면은 좀 되게 좀 영업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실 들어갈 때 이제 그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 막 4층 5층 내려가면은 전화가 안 터지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저 기존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꼭 그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작업은 빨리 끝나는 작업이나 해야지 오래 걸리는 작업하면은 제 기존 거래처까지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참 여러가지 이유도 많죠. 그냥 닥치고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안전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하 2층까지는 아무런 이제 사고 없이 작업 잘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작업하면 됩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는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뼈를 묻겠다는 각오, 그거 좀 오버하나요? 하여튼 뭐 여기서 딴 데 갈 생각 하지 말고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나 보겠습니다. 몇 층까지 내려갈까요 과연? 그러나 이제 내려갈수록 점점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물건이 없죠. 제일 복잡했던 게 1층이었죠. 1층에서는 뭐 쓰레기 더미 하나 꺼낼래도 옆을 치워야 될 정도였죠. 발 디딜 틈 없었는데 지하 1층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지게차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하 1층도 꽤 짐이 많았었는데 이제 지하 2층 내려와 보니까 훨씬 더 공간이 넓어졌죠. 이렇게만 내려가다 보면은 점점 짐이 없단 얘기죠. 짐이 얼마 없으니까 뭐 일이 금방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신경도 좀 덜 쓸 수 있고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던전 속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작업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죠. 아, 물론 공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한 층만 더 내려가도 전화가 불통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뭐 작업하는 한은 뭐 그냥 다른 데 전화 오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포기해야 되는 거 차라리 모르면은 덜 억울하잖아요. 전화가 와서 간단한 일인데 못 가면 좀 억울하지만 아예 전화를 못 받아버리니까 아싸리 이게 더 마음 편할 것 수도 있겠네요. 지하 하나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화가 되나 안 되나. 이쪽에 오니까 아직도 물건이 많이 남아있네요. 치울 게 아직 좀 남아있다는 얘기죠. 일단 지하 2층을 다 치워야지만 또 지하 3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려가니까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치워진다는 건 이제 2층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 지하 3층 내려가면 이제 또 한 층이 끝난다는 얘기고 이렇잖아요. 이제 어떤 보람이 있습니다. 자꾸 치워지게 되면은 제가 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뿌듯해지는 거죠, 뭐. 아무런 실수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최고예요.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럴 때는요. 저는 항상 머릿속에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일단 여기 일할 때는 차분하게 일을 해야 돼요, 차분하게. 그러나 이렇게 차분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일 느리게 못한다는 얘기 듣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냥 뭐 사고 없으면 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실수 안 하고 작업하면 잘하는 거예요. 지게차는요. 괜히 빨리 하려다가 한 다발 쏟아버리면은 일 열심히 하고도 욕먹어버려요. 욕. 언제나 마음은 차분하게. 물론 마음뿐이 아니고 동작도 차분하게. 빨리빨리 방방거리고 해봤자 한번 쏟아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차분하게 합시다, 일은. 누구든지 저한테 지게차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천천히 하세요, 그럽니다. 천천히.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지게차 일은요. 천천히.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지게차로 그 물건을 떴을 때 저 물건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이라 그러죠.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작업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간단간단한 닥칠 때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좋겠죠. 요걸 뜰 때 어딜 뜨면 좋겠다 이런 거.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이 자동발이 없었으면은 이런 일 할 때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 발을 계속 넓혔다 좁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발이 없을 때는 정말 힘든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좀 빨리 자동발을 단 편이에요. 제가 처음 여기 자동발 들고 작업할 때 이 근처에 자동발 단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장지대가 많은 쪽 일산 쪽에는 이제 자동발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있는 쪽에는 자동발 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던 게 아니고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 제가 자동발을 단 거죠. 그때 이제 기계 같은 거 작업하러 나가면은 되게 편리하고 작업이 쉽게 됐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3단 지게차도 저 혼자였어요. 제가 이제 3단 지게차가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으면은 좀 먼 일산 쪽에서 가서 작업을 3단지게차 가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 최초로 3단지게차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좀 많은 3단 작업할 때는 제가 좀 많은 범위를 커버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대부분 차량들을 3단지게차와 자동발이 다 기본으로 하고 나오죠. 대부분 이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제가 처음 3단지 개차할 때는 막 왕복 2시간 거리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1시간 조금 더 받고 가는데 정말 먼 거리까지 가갖고 작업을 하고 왔었어요. 여기 고양시 제가 있는 쪽에서 능곡 쪽인데요. 이쪽에서 그 파주 출판단지까지 제 3단지 개차를 끌고 가서 작업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엔 몇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 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출판단지 쪽에도 3단지 개차가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정이 됐단 얘기죠. 그 대신 이제 그만큼 제가 오래됐으니까 3단지 개차 작업은 좀 더 많이 늘어나 있단 얘기죠. 멀리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때 진짜 멀리까지 갔었어요. 여기서 서울의 불광동 쪽까지 나갔으니까 꽤 멀리 간 거죠. 3단지 개차 작업하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틈새이죠. 틈새. 제가 있는 지역에 3단지 개차가 없고 또 그 자동발단 차가 별로 없을 때 제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들어와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즉 그게 제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제가 이제 거래처가 많이 늘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버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게 틈새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지게차 미끄러집니다. 지금 아까 저 브레이크 자국이 나 있죠. 바퀴 자국이 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냥 밀립니다. 바퀴가 쓴 채로. 이런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뒷 조향축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죠. 그때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이 없고 뒤로 밀릴 때는 전진기어 넣어버려야 돼요. 전진기어 넣으면 바퀴가 그래도 앞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제 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은 그냥 밀려버리는 거죠. 항상 반대쪽으로 기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하 5층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가장 그 깊은 곳 같아요. 여기는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점점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정말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냥 공기 안 좋고 그러네요.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랍니다. 이제 마지막 층이기 때문에 던전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작업 끝나면은 올라가면서 한번 훑어보면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쪽으로 기어 넣는 거는 정말 급한 순간에 한두 번 쓰는 거지 맨날 그렇게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또 생각대로 당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비탈길을 후진으로 내려오다가 지게차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순간 멘붕이 와버려요. 왜냐면 지게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쓰잖아요. 그때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더 많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이 핸들이나 잡고 브레이크나 꽉 잡지 뭐 다른 거 하려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오랜 시간 그게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멘붕 오지 않고 그 차분하게 수습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사고가 나냐 안 나냐는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하실 같은데 비가 와갖고 이제 지하실 내려가는 걸 비탈길에 물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은 후진을 내려가거나 할 때 뒤에 사람이나 차가 못 올라오게 해요. 미리 그 작업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없으면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후진을 하게 되겠죠. 정말 위험한 거예요. 비가 오게 되면은 바퀴가 미끄러지면은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게차는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브레이크 같은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지금 몬스터가 살고 있는 던전 가장 깊은 곳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는 근데 지금 시끄럽고 작업자도 많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램프 부분에 좀 넓어갖고 작업하긴 좋네요. 다른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갖고 작업은 할만하네요. 거의 여기서 몇 번만 이제 날르면은 지하 5층 작업이 끝나게 되겠죠. 요거 끝나면 이제 오늘의 작업은 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 여기 원래 거래하시는 그 사장님 와갖고 하루 종일 여기 또 요것도 다 날르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대죠. 저희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갖고 못 들어왔어요. 제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있었으면 제가 이제 요거 또 와서 마무리 졌겠죠.
지금 그래도 이제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다음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짐이 이제 한쪽으로 다 정리가 됐고 지게차 한번 떴다 놓으면서 다음 지게차가 발을 꽂기 편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상태는요. 지금 여기는 용접도 하고 뭐 절단기로 파이프도 절단하고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뭐 무슨 라이트 온 것처럼 번쩍번쩍하고 또 그 용접 그 연기나 그 파이프 절단하는 연기 같은 게 또 뿌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좋지 않고 정말 이제 삼중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 지하실 캄캄한 곳에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땀 흘려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건물이 거저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하실이다 보니까 그 때각 볕에서 일하는 것보다 조금 낫네요. 일단 그 햇빛이 영향력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해도 그렇게 덥진 않아요. 물론 뭐 온몸은 다 젖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그 거의 풀 영상이죠. 지하실 정리하는 것부터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거의 풀 영상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뭐 또 필요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작업도 하나 이렇게 남겨두면은 뭐 추억도 될 수도 있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 많이 떠들어갖고 작업에 집중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리를 죽여놓고 그림하고 자막만 본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저주저 떠든 거는 뭐 한 듣는 분은 물론 들으시겠지만 많이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꽤 길었죠? 그럼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마운데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게차는 사실은요. 뭐 재미가 뭐 있겠습니까? 이게 일하는 게 뭐 재미있겠어요. 이제는 이제 본스타가 있던 그 지하 던전에서 이제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던전 탈출을 하기 위해서 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작업하려 된 거는 사실은 저 밖에서 일하고 계신 분, 그분 일을 제가 하려고 하다가 요거 이제 쓰레기 치우고 요 자재 치우는 게 더 급해갖고서 제가 이걸 투입을 된 거예요. 지금 사실 저 작업은 제 작업에 비해서 편리하다고 할 수 있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